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실버버튼 언박싱 하면서 Q&A 한번 해볼게요. 질문 주신 것들 이렇게 적어봤어요. 많이 먹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? 저는 점심에만 양껏 먹고요. 저녁에는 아주 간단하게 먹고 군것질을 잘 하지 않아요. 그리고 등산도 좋아하고 헬스도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데요. 요즘에는 제가 조금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살이 조금 많이 쪘어요. 촬영 편집까지 혼자 다 하는 건가요? 네, 혼자 다 하고 있어요. 편집을 배웠나요? 편집 기술은 따로 배운 건 없고요. 모르는 거는 유튜브 검색하면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. 원래 하던 일은 무엇인가요? 저는 서비스 쪽에서 일을 오래 했어요. 어떻게 유튜버가 되었는지 궁금해요. 저는 먹방 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. 먹방 보면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아이들 좀 키워놓고 도전해보게 된 거예요. 원래 매운 것을 잘 먹었는지 매운맛을 못 느끼는가요? 제가 매운맛을 못 느끼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저는 정말 매운맛을 많이 느끼고요. 그 매운맛이 좋아서 매운 음식을 먹어요. 아가씨 때부터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막 찾아다니면서 먹고 했어요. 먹기 힘들었던 매운 음식은 무엇인가요? 먹어봤던 매운 음식 중에서는 18금 카레의 위험한 맛이 가장 매웠었어요. 매운 음식 먹고 난 후 위는 안 아픈가요? 네, 괜찮았어요. 제일 좋아하는 음식, 싫어하는 음식, 못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?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하고 떡볶이고요. 싫어하거나 못 먹는 음식은 없어요. 유튜브 하면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무엇인가요? 저는 항상 다 맛있어요. 제일 좋아하는 술과 주량, 한 달 식비는 어떻게 되나요? 저는 소주 제일 좋아하고요. 주량은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 먹으면 그냥 다음날도 아무렇지 않고 딱 좋아요. 그리고 한 달 식비는 제가 유튜브 준비하는 그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한 3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. 먹는 거에 비해서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제가 저녁은 정말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그만큼 식비가 줄어요. 남편과의 러브스토리, 그 다음에 남편이 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. 저희는 게임하면서 만났고요. 남편은 말이 정말 많아요. 앞머리 직접 자르는 건가요? 네, 직접 자르고 있어요. 앞머리만 자르러 미용실 가는 게 죄송해서 그냥 제가 잘라요. 미염이나 장염은 걸린 적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. 아직까지 한 번도 걸린 적 없고요. 정말 건강해요. 청양고추 100개 안 매웠나요? 위는 괜찮았나요? 매웠죠. 그때 100개 찍었을 때가 청양고추가 독이 바짝 오를 때라서 진짜 매웠어요. 그리고 속은 괜찮았어요. 저는 청양고추를 거의 매일 달고 살아서요. 뭐 위가 적응했나 봐요. 유튜브 찍지 않을 때도 매운 음식 먹는가요? 네, 평소에도 뭐 실비김치나 미친만두 매운 음식 즐겨 먹어요. 키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? 키는 160이고요. 몸무게는 55kg 날아가고 있어요. 임신했을 때 매운 음식 먹었나요? 주로 무엇을 먹었나요? 땡겼던 음식은? 임신했을 때는 김치가 정말 많이 땡겼고요. 제가 쌍둥이를 가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공간이 부족해서 막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했어요. 막 먹으면 식물 올라오고 막 그래서 그때 떡하고 바나나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간단하게 그렇게 때우고
말았어요. 그래서 임신했을 때,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. 막,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. 저는 임신했을 때가 가장 못 먹었었어요. 나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 나나는 수초 이름이에요. 제가 수초 키우는 걸 좋아해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나나로 지어보자 해가지고 나나로 지었어요. 오늘 이렇게 Q&A 진행해봤고요. 정말 저에게 너무 뜻깊고 좋은 추억이 만들어져서 너무 행복해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